퇴계 이황 선생은 학식이 높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으며 고결한 인품을 지닌 조선의 선비이자 유학자였다. 퇴계, 몸 물러나니 어리석은 분수 편안하나 배움이 태보하여 늙음하기 걱정이네. 시냇가에 비로소 자리 잡으니 물줄기 굽어보며 날로 돌이켜보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제자를 강학한 곳이다. 퇴계 선생은 고향 안동에 심혈을 기울여 3칸짜리 도산서당을 건축하였는데 완공 후 말씀하시길 내가 본래 생각한 것은 나지막한 집이었는데 목공이 멋대로 높고 크게 지어 마음이 몹시 부끄럽다. 퇴계 선생 사후 서원을 증축하고 1575년 선조로부터 도산이라 사액을 받았고 편액을 한석봉이 썼다. 탐방일행은 제례복을 갖추고 퇴계 선생님께 참배를 드렸다. 퇴계 종택은 장손인 이한도가 처음 지었으나 일본군 방화로 소실되어 1929년 중건이 되었고 지금은 16대 종손 이금필님이 살고 계신다. 원주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먼저 절을 하시며 손님을 맞이하여 우리도 함께 맞절을 올렸다. 조복이라고 친히 쓰신 글씨를 설명하시며 기념 선물로 주셨다. 조복 갑시다. 남의 선행을 발견하거든 내 몸에서 나온 것처럼 반기고 꼭 배웁시다.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꺼리지 말고 바로 사과하고 고칩시다. 퇴계 선생의 겸양과 선비 정신이 5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후손에게서 느껴지니 저절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퇴계 퇴실. 퇴계 퇴실은 퇴계 선생님이 태어나서 혼인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으로 집 주위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 노송정이라고 당호를 삼았다. 농나무 자체는 이제 노송이라고. 아, 노송. 어, 노송. 그래서 노송정이구나. 퇴계 선생이 태어나신 방 퇴계 퇴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노송정은 고택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체 기념 촬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퇴계 이황 선생은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수제자인 서해 유성룡 선생이 봉안된 곳이 바로 병산서원이다. 병산서원은 낙동강과 병산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서원으로 유명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중 하나이다. 유성룡 고택 앞에서 선생이 이순신 장군과 중마고우였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장군의 목숨이 이태로울 때 유성룡 선생의 도움으로 장군을 살렸고 그 덕분에 장군은 외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구하지 않았던가. 두 분의 인연이 나라를 지켰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일행들은 같이 했다. 하회마을을 걷고 있는데 태양 주위로 영롱한 무지개 고리가 떠 있었다. 무지개 고리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들었는데 안동에 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 탐방객 모두 무척 기뻐했다. 하회마을 강뚝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행사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고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 선비 순례길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한 2021년 기리의 인문학 3인 3색 선비 순례길은 안전한 탐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여자를 제안했고 까다로운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신 원주 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